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46, 47, 48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6, 47, 48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 시작 수요 밤 예배를 46, 47, 48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문대신 교회를 허락하시고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국 교역자 수련대에 참석한 모든 부 교역자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많은 경향의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기도로 잘 준비케 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유빈 강도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삶에 돌아가 말씀의 생활에 체험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여전도 회원들의 특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님께 은혜가 넘치는 수요 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제46, 47, 48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기업 위기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 위기 관리는 기업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 특히 기업 이미지의 실추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사례를 종합한 기업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들을 계획하며 이미 일어난 손실에 대한 회복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만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매뉴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복하기 위한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에서 나오는 속건제 규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 매뉴얼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상반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나니.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여행을 할 때에 귀중한 물품을 이웃에게 위탁하곤 했습니다. 이때 물건을 맡은 자는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으며 만약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죄였으며 남의 것을 전당 잡는 건 역시 조건부로 남의 물건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착취하여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건 역시 죄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가축이나 의복 등 무릇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는 자는 그 물건이 비록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 물건을 소중히 보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건 역시 죄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죄들은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이웃에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2절과 3절에 언급된 모든 범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본문에서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이 범죄가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종 맹세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만일 거짓 맹세를 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서 여호와께 범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범하는 모든 죄는 단지 물질적인 죄뿐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김으로 짓는 죄이므로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인 것입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화두가 된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병은 바로 괴혈병입니다. 이 괴혈병의 원인을 몰랐던 15세기 사람들에게 괴혈병은 흑사병만큼이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일례로 1780년대 영국 수병 16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서 60여 명만 전투로 사망했고 나머지는 모두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괴혈병을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사람들은 이 괴혈병을 물리치기 위해 미신에 따라 춤을 추거나 땅을 파서 머리를 묶거나 신맛이 해결한다는 속설에 따라 황산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깨끗하게 하고 선원들을 자주 씻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에 따라 그렇게 했지만 이 괴혈병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괴혈병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괴혈병의 원인은 바로 비타민C의 결핍입니다. 채소만 먹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괴혈병의 원인이 비타민C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이 괴혈병이라는 병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지은 죄의 원인을 단지 대인관계나 대물관계에서의 잘못으로 여기고 이 인간 세상에서 끝날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범죄의 원인을 아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이러한 잘못된 원인 파악은 잘못된 대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의 책임은 결국 원인을 잘못 파악한 당사자에게 모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든 해결하면 될 문제로 여기고 접근한다면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고스란히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끝까지 방치한다면 결국 영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라고 하여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이 시편에서 말한 악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대인관계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한 죄, 이 죄는 작든지 크든지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조금 나쁘든지 많이 나쁘든지 원수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하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함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함으로 너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힘차게 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의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둘 것이요. 아멘. 본문에서 돌려보내되라는 말씀은 죄사함을 원하는 자가 무엇보다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취한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일은 단지 취한 물건을 고스란히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행했던 부인과 거짓 맹세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피해자에게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모세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자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취한 물건을 되돌려 놓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본물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지 이웃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고 다시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배상에 대한 동사들은 완료형으로 속건제 예물에 대한 동사들은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임을 볼 때 배상을 먼저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화목하라는 의무를 다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 밀양을 보면 여주인공인 신혜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 박도섭을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잃고 교회에 다니게 된 신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혜를 만난 박도섭은 신혜에 대한 사죄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신혜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신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살인범을 마주했음에도 막상 자신의 얼굴과 대면해서 웃으며 용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살인범의 모습에 신혜는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회개함에 있어서 살인범 박도섭과 같은 자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에게 지은 죄가 또한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아직 화를 풀지 못한 피해자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사용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회개의 매뉴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됨을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은 이웃사랑 회복의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사죄와 화목이라는 올바르고 발빠른 대처를 함으로 진정한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진정한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진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은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성심껏 배상함으로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뒤 이제 죄사함을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 중에 대인관계에서의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행했던 제사는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제사장이 정한 흠없는 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제사장이 정한 가치대로 속건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이러한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또한 드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자신 또한 허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명에 의하여 그리고 동물의 피에 근거하여 불완전한 중보직을 담당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한 단 한 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동시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피를 근거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교를 판단할 때에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자신의 피를 해결하기 위해 절을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그 어떤 죄를 지었나 보다는 얼마나 신실한 이슬람 교도인가를 먼저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한 이슬람 교도였다면 용서를 해줄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당연히 고해 성사를 위해 신부를 먼저 찾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피조물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 신자들은 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 매뉴얼의 가장 마지막 회복의 단계가 바로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 46, 4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앞에서 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원인 분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회복 방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기업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는 회개 매뉴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회개의 세 가지, 즉 자신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깨닫는 것과 자신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의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죄사함, 곧 구원이라는 하나님 목적 아래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된다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과정이 빠진다면 그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덕을 쌓기 위해 행하는 흔한 사과와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끝날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화목하고자 하는 과정이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하는 회개에 불과할 것이며 그 회개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신자가 행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장 바라시는지 어떠한 것에 가장 기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피조 세상에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는지를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인관계에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달음으로 그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신실함에서 온 것임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화목하고자 함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 따라 올바로 대처하며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46, 47, 48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신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기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일정이 교회보 12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에 청년의 기관 원례회 임시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이학교 후원의 헌신예배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6, 47, 48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희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46 전도회는 67년 1월에서 8월생, 47 여전도회는 67년 9월에서 12월생, 48 여전도회는 68년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12장을 부르신 후에 최유빈 강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주기도문 하심으로 제46, 47, 48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몸 무님 써다
허락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 수요밤 예배도 기억하여 발걸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밤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